빠빠빠빠 눈쟁전자. 제게 자꾸 이게 뭐라고 하냐면 방송할 때 좀 약간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친구도 그랬는데 그래서 PC방용 회선을 쓸까도 막 고민했었거든요. 여기를요? 예전에 다른 예전 집도요. 근데 옛날에는 아파트라서 힘들었는데 근데 해주긴 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KT에서. 인터넷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게 문제인가 싶어서. 집을 바꿨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면은 네. 인터넷 회선 문제는 아닐 거고 아, 이제 그래요? 아마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번에 사운드 시스템 바꾼 이후로 싱크도 안 맞고 아마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딜레이가 네.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음료수 하나 아 네 콜라로 드실래요? 아니면 뭐 물로 드실래요? 전 물 하겠습니다. 원래 컴퓨터 쪽을 하셨었어요? 아니요, 원래는 게임을 하다가 제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셨어요? 그냥 유행하는 게임들 아, 이제 뭐 네네네 아, 하다 게임 따로 없으시고 와우 아주 기가 막힌데 이거는 이제 음악 작곡용 컴퓨터고 게임용 컴퓨터 지금 생출용 컴퓨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세팅돼 있는 거 보면 원래 세팅 업체 불러서 하신 거 같은데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제가 세팅하다가 이건 컴퓨터한테 조입하는 거니까 조입해서 네. 맞춰서 와주셔서 하고 하고요. 네. 외장 캡처보드도 다 따로 쓰시는 거 같네요? 네. 콘솔용으로? 저거는 이제 이 컴퓨터의 화면을 받는 용도로 저쪽이 L같고요 게임 컴퓨터 화면 받는 용도로 내장 장착돼 있는 게 아닌가요? 내장 장착돼 있어요, L같고 근데 저기 또 캡처보드가 하나 있는 거 같아서 아, 그건 원래 쓰던 거 저게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거 꺼지길래 저걸 빼버리고 아. 이 컴퓨터를 새로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콘솔 쓰시는 건 이걸 네, 쓰시는 이걸 거고 이것도 바꿔야 돼요 왜냐면 풀스포 때문에 4K가 안 되니까 이걸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고 L같은거 자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화질은 좋은데 저 송출용 내장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송출용 내장 이거는 게임기용 그래서 원래 플스5가 여기 있어서 여기다 연결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4K에다 연결해달라고 해가지고 어거지로 저쪽에다 놓고 센터를 연결시킨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라비케이브 울트라면 이게 지금 외장형 중에서 에버미디어 쪽은 제일 좋은 제품일 텐데 그래요? 이것보다 위가 지금은 없을 겁니다 4K가 없나요? 이게 4K 되는 아 이게 4K 되는 거예요? 네 4K 60프레임이 아마 아... 될 텐데요 제가 지금 전달받았던 거는 그거 말고 이제 방송 화질 문제랑 녹화가 자꾸 녹화 화질이 깨진다고 그래가지고 전 이해가 안 돼서 방송이 막 인터넷 때문에 저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녹화를 그냥 엑스플릿으로 하거든요? 엑스플릿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옛날부터 진짜 그냥 완전 옛날부터 엑스플릿으로 썼기 때문에 엑스플릿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결제가 한 25년이 돼 있어서 아 그대로 그냥 쓰시는 대로 네. 쓰시는 거예요? 네 바꿔서 상관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가벼운 걸로 그래서 OBS로 바꿀까 했는데 네. 그건 공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공짜라서 근데 이제 OBS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사용하시는 여러 개 해놓고 그냥 쉽게 네. 바꿀 수 있는 게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꿔야 돼서 좀 이제 내부 기능 두 개를 따로 키는 게 좀 약간 번거롭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화질 자체가 생방송이 안 좋다는 소리였죠? 네 그 유튜브 그 스트리밍 하실 때 그 화질도 안 좋고 네. 그리고 그 녹화본은 그게 깨져요 아 녹화를 따로 하시는데 그것도 깨진다는 건가요? 네 그게 캡처카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녹화본을 확인을 해보면은 소리도 끊기고 화면도 끊기고 이게 그 소리 끊긴다는 거 보여주신 거는 모든 소리가 다 그렇던데 그럼 뭐 마이크 뭐 캡처보드에서 나오는 소리 전부 다 녹화본에서 다 날아가는 건가요? 그럼 캡처보드 문제는 아닐 테고 왜냐면 그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혹시 편집하실 때 그러면 그런 것도 필요하신가요? 게임 소리랑 도넷 소리랑 마이크를 채널을 나누면 편하신가요? 도넷 소리를 나눌 수 있으면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OBS로 그냥 아예 바꿔서 하시는 게 가장 낫겠네요 원래 쓰시던 게 이제 CPU로 하는 세팅으로 쓰고 계셨는데 네. 그냥 지금 있는 컴퓨터에서는 그래픽 카드로 하는 세팅으로 하는 게 화질이 더 나을 거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게임컴 모니터를 두 개를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게임할 때 여기다 뭔가를 띄워놓고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송출컴에서 띄워도 되는데 굳이 게임 화면은 보통 이제 전체 화면으로 두고 하잖아요? 아 그거를 이제 송출용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저런 식으로 했으니까 항상 불편해서 이게 불편해서 네. 그러면은 네. 이게 넘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이 컴퓨터에서 네. 이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로 네. 옆에 컴퓨터를 조정을 할 수 있게 그럴 수 있어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일단은
혹시 들리시는데 끊기는 거는 한 번도 없었네요. 네, 들리는 저 제가 들리는 데 끊기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녹화를 하면은 몇 주마다 한 번씩 약간. 그러면 방송 프로그램 문제겠네요. 네. 그럼 이걸 굳이 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또 쓰면 되니까요. 네, 그쵸? 일단 엑스플릿을 좀 봐야겠네요. 441? 왜냐면 원래 사팔에서 바꾸려고 했는데 네. 문제 생기는 게 생기는 것 같아서 사사로 다시 바꾸고 하니까 어거지로 막 이랬던 것 같아서 섞여 있을 거예요 지금. 4448이 섞여 있으면 네. 이제 사운드에서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아, 너무 그것 때문일 수 있겠네. 여기는 44 16비트고 아 줌이 44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48 쓴 때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네. 그거 말고 그 48 하셨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거든요. 게임컴에 연결되어 있는 저 오디오 인터페이스 저게 48이 네. 안 되는 장비라서 아~ 아마 여기는 그냥 44고 여기가 네. 48 세팅에 쓰다 보니까 아~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44로 맞추신 아~ 거고 네. 이걸로 바꾸시면은 다 세팅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왕 하시는 걸 48로 하시는 게 네. 오늘 지금 촬영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있을 또 화면이 있을지. 아 예, 괜찮습니다. 아 편지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아, 네. 원래 선택기는 아예 안 쓰셨었었나요? 어떤 거요? 선택기요? 네. 아 예, 잘 안 썼었어요. 그냥 이거 뺐다 켰다 했었거든요. 뭔가 네. 엄청 불편하실 거라. 네, 귀찮아서. 캠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이제 캡처보드 같은 게 네. 외장을 쓰시는 것보다는 내장으로 다 넣는 게 편한 거죠. 그죠, 내장이 맞죠. 이게 왜냐면 내장이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USB가 나가더라고요. 네. 네, 그 주변이. USB가 여러 개 꼽다 보면 네. 전력도 불안정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뻔난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열받아가지고 저걸 내장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외장을 거의 안 쓰거든요. 네, 저도 외장에 대한 신뢰감이 항상 없어서 안 쓰는데 캠 저것만 어쩔 수 없이 어떤 업체에 물어봐도 아, 캡처카드는 뭘 추천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들도 자신이 아, 없다고 항상 캡처보드 중에서 최근에 네. 나온 네. 에버미디에서 나온 게 하나 게임 쓰는 거랑 네. 하나를 서브로 쓸 수 있네. 어, 좋네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DSLR이나 네. 미러리스 쓰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네. 저런 것도 HDMI로 다 받아야 네. 돼서 네. 두 개 다가 달려있는 제품이 나왔어요. 아 그럼 저 스플릿 없어도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그쵸. 네. 두 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게임컴용으로 네. 쓰고 네. 하나는 콘솔이랑 이거용으로 해서 외장을 그냥 다 빼버리는 게 아,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쟤를 콘솔용으로 쓰고 나머지 하나를 네. 그러면 이걸로 하는 것도 저는 이 친구를 그냥 사는 게 낫지 네. 않을까 싶네요. 말 자체가 소리가 작다는 느낌은 없었네요. 뭔가 약간 좀 작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저도 보통 이제 세팅을 네. 하는 게 네. 지금 새로 구매하신 사운드 블라스터를 게임컴에 꽂고 베이페이스 프로를 송출컴에 꽂아가지고 네. 세팅을 하는데 그런 플러그인들이 네.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매하면 굉장히 비싸니까 근데 이게 딜레이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썼다가 바로 내렸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듣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제 입싱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엑스플릿에서 딜레이를 조정해서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또 녹화 파일이 어떻게 될까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아주 오늘 속이 후련합니다. 늘 고민이었던 것들인데 모니터 암은 안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모니터 암 쓰고 싶어요. 네. 이 방송용 모니터는 좀 암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두 개 네. 정도 이렇게 해놓고 싶고 이런 거 하거든요. 예, 위아래로. 생각보다 저는 그냥 그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할 게 많네요. 아 그렇죠. 이건 무슨 페이지인가요? 켤 때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너무 궁금해요.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스파이웨어 이런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있잖아요. 제가 아~ 보기에는 이게 구글 계정에 연동돼가지고 그냥 네. 아 페이지 모음 열기가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 제 2년 동안의 수건 사업을 지금 방금 해결해 주신 겁니다. 5초 만에 제가 방송에서도 가끔 짜증내거든요. 아 저게 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다른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숨김은 이제 깔끔하게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드는 전체 화면 창 모드예요. 근데 이제 전체 화면 창 모드의 문제점을 네. 아무래도 이제 복제 모드로 쓰다 보니까 네. 캡처 모드 기준으로 프레임이 맞춰지기 때문에 낮은 애들 위주로 지금 세팅에서는 아마 60프레임으로 뜰 것 같은데 그 게임 화면이 네. 144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실력 게임 같은 걸 네. 하셨을 때도 혹시나 반응 속도도 느릴 수 있고 오 그렇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모니터를 하나만 쓰고 전체 화면을 쓰는 이유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아, 그 게임모드를 프로게이머들 그래서 하나 그렇죠 전 최적화된 네. 걸 쓰죠 최대한 네. 아 하나 또 배웠습니다. 그냥 혼자 게임할 때는 괜찮은데 네. 이제 캡처모드를 연결해서 복제모드로 하다 네.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아, 거죠. 아 그럼 웬만하면 청모드를 하지 말아라. 그렇죠. 아 오케이 지금 보시면 네. 마우스 이거죠 둘 다 네. 이렇게 오
이거 키보드도 이렇게 마우스가 넘어가면? 네, 훌륭합니다. 아, 진짜 완벽하네요. 아, 진짜 이게 통해서는 가장 전문가신가요? 그런가요? 제가 만나고 보니까 방송도 하시면서 사업도 하시면 되고 네. 지금 보시면 원래 네. 딜레이드가 생긴다고 했던 게 이 세팅 기본적으로는 1024 샘플이거든요. 아, 근데 네. 1024 샘플이다 보면 네. 딜레이가 43mm 아, 세컨드 네. 근데 보통 이제 생방송으로 네. 무난하게 쓰는 게 256 샘플 네. 정도로 내렸으면 오, 그러면 10mm 정도에다가 네. 근데 이 정도라도 네. 플러그인을 넣고 사용하다 보면 네. 본인 귀에 들리는 딜레이가 생길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에이블톤 라이브는 본인 듣는 거 아, 레이턴시를 줄이는 세팅이 네. 있어서 이거 쓰면 거의 한 3mm 이내 수준이라서 네. 거의 이제 큰 체감 없이 대박이네요.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음악용이라서 저 정도로 맞춰서 음질 때문에 저렇게 돼서 딜레이가 더 났던 건데 그걸 세팅을 따로 안 바꾼 거군요. 그렇죠. 아. 아예 이제 원래는 토탈믹스 안에서만 쓰면 네. 딜레이가 없을 텐데 네. 이제 도우를 쓰고 플러그인을 네. 먹여서 다시 넘어오면 딜레이가 생기니까 아. 이제 그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좋네요. 아, 이 모든 의문점이 다 풀리면 진짜 대단하신데요. 네, 저 이 정도로 전문가는 처음 봤어요. 그런가요? 네, 약간 전문가신데도 이런 음악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막 이런 분들 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야는 엄청 잘 아시는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방송에 필요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아는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에이블톤 라이브를 아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 이거 RX7에서 찾고 계시길래 이건 뭐지? 이걸 어떻게 알지?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죽어라!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한 5분만 한 2분만 해도 끊기는 거 들렸었죠? 안 그럴 때도 있었나요? 네, 저희 한 2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20분에 한 번씩 말씀. 네. 20분. 굉장히 일단 틀어놓고 녹화를 틀어놓고 나중에 봐야겠네요. 화면도 같이 끊기고 그런 거는 화면 소리 둘 다 끊겼는데 통출검 소리 다 끊긴 거면 이제 녹화 세팅 문제일 거라 녹화 프로그램이던지 일단 프로그램을 바꾸고 세팅을 바꿨으니까 아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 소리 나오는 거 체크했고 네 녹화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쵸 하면서. 4K로 세팅을 해둘까요? 4K면 좀 너무 좋죠. 4K가 지원이 될까요? 안 되는 거. 아 이게 4K 30까지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냥 60으로. 네. 그래서 네. 아, 저도 뭔가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라서 전에랑 느낌이 다르네요, 확실히. 그렇죠. 이 딱딱 움직이면 네. 느낌이 이제 원래 우리가 그대로 콘솔을 바로 모니터에 네. 꼽아서 하는 그 속도랑 똑같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렇죠. 제 플레이 실력이 훨씬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뭐 DJ Max 같은 거 혹시나 나왔을 네. 때 했는데 네. 안 맞으면. 그러니까 보통 내가 그래서 리듬 게임 비슷한 걸 했는데 그쵸. 내가 눌렀는데 뭔가 아 자꾸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완벽한데. 네 맞아요. 그렇죠. 저의 음감이 진짜 그쵸. 엄청난데 진짜. 완벽한데 네. 나는 완벽한데 안 된대. 이건 맞아요. 기계가 이상한 거다. 맞아요. 기계가 이상한 게 맞았던 거죠. FPS 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여기서 다릅니다. 생각보다 근데 열악하게 하고 계셨네요. 어떻게? 아 이게 게임이요? 아 네. 아, 아니 장비는 겁나 비싼 거예요. 저 완벽하게 네. 다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다 돼 있는데 그런 세팅들이 미묘하게 아 이런 거 그냥 이건 내가 괜히 만져서 또 피곤하니까 놔두자라고 하고 있었죠. 나머지 아. 그러면 장비들이랑 키보드 마우스 구매하실 것들을 제가 네. 다 정리를 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또 와야겠네요. 상관없습니다. 네. 뭐 원하시는 대로 네. 나중에 제대로 오셔서 제대로 컨텐츠 그쵸. 찍으시려면 오셔도 되고 아니, 뭐 저 컨텐츠 말고 이제 제대로 네. 이제 세팅을 네. 끝내려면 네. 나중에는 식사를 제대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식사를 엄청 크게 그럼 근데 왜 온 거야? 저번에 게임콘에서 사진 못 찍어가지고 아 진짜? 엄청